네, 마지막 소식은 해외에서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또 판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널A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파라야 기국인 인도네시아 소식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참 재밌게 봤었는데 예능 파라야 기국 시즌2는 국내 스타들이 해외로 떠나서 한류 팝업 스토어를 열고 K뷰티 그리고 K푸드 등 한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또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내용을 그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즌1을 선보였었어요. 근데 이번 25일부터 포맷을 일부 바꿔서 시즌2 개념에 파라야 기국인 베트남 편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인도네시아 편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로 넘어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나라를 바꾼 건데요. 일부 출연자도 바뀐다고 해요. 네. 파라야 기국인 베트남에는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우 씨, 그리고 개그맨 장동민 씨, 그리고 신봉선, 이현우 씨가 출연했고 또 허영지 씨가 굉장히 톡톡 튀는 비타민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 인도네시아 편에는 추성우 허영지 씨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블락비 유건 씨,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 씨,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 씨가 합류를 해서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 해요. 이분들의 케미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타에 새롭게 오픈하게 된 이 파라야 기국은 김동현, 이현우, 그리고 장동민, 신봉성, 나르샤, 유건 씨 등과 함께 국내 기업 이 제품의 우수성과 한류를 널리 알릴 예정이고요. 현지인들과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거 팔아요? 바로! 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 판매 상 네, 봐야 돼요. 네, 본방사수 하셔야 돼요. 네, 7월 6일 토요일 저녁 5시 50분 채널A에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모두들 본방사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